마이클 올로워 캔디, 과미 브라운, 그렉 오든. 여러분들은 이 선수들의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바로 최악의 1라운드 픽이라는 타이틀로 명성을 떨치던 그런 선수들인데요. 그래도 캔디맨으로 불린 올로워 캔디나 그분이 뽑았던 재능 과미 브라운의 경우 어찌저찌 10년 정도의 NBA 커리어를 쌓아갔고, 부상이라는 안타까운 저주에 빠져 3시즌밖에 뛰지 못했던 오든의 경우에도 4대 센터의 재림이라고 할 정도로 재능만큼은 출중했으며, 실제 코트에 있을 때도 그만한 임팩트를 보여줬죠. 헌데 드래프트에서도 당당히 1라운드 1픽으로 지명받았고, 빅리그 진출 후 특별한 부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시즌밖에 못 뛰고 나락으로 가버린 선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릴 선수가 바로 그런 선수인데요. 그는 바로 2010년대 최악의 1픽으로 낙인 찍힌 앤서니 베넷입니다. 신장 2m 3cm, 체중 111kg의 다부진 체격 조건을 갖추었던 베넷은 1993년 3월 14일 캐나다의 대도시 토론토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어머니가 과거 육상 선수와 넷볼 선수를 병행할 정도로 운동에 소질이 있어 베넷도 좋은 운동신경을 물려받을 수 있었는데요. 브램턴이라는 지역에 있는 헤럴드 앤 브레스웨이트 세컨더리 스쿨을 다니던 그는 16세가 되던 해 웨스트 버지니아의 베클리라는 지역에 있는 마운틴 스테이트 아카데미에서 농구 선수로 뛰다가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에는 농구 예비 아카데미인 핀들리 프랩스쿨에서 뛰었죠. 베넷은 2012년 고교 출신 클래스 중 포워드 포지션 랭킹 1위, 전체 포지션 중 7위에 랭크될 정도로 상당한 실력자였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대학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고, 오레곤 대학교와 UNLV 대학교를 저울질하던 중 데이브 라이스 코치가 이끄는 UNLV를 선택한 베넷. 그는 2m 3cm의 키로 파워포워드 포지션에서 주로 플레이했지만 점퍼를 포함해 3점 슛도 꽤 정확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스몰 포워드로 종종 플레이할 때도 있었는데요. 신입생 시절 경기당 평균 27.1분의 주전치고는 적은 시간을 뛰면서도 16.1득점, 8.12바운드, 1.2블록의 굉장히 효율적인 활약을 펼쳐보였고, 시즌 도중 어깨 부상을 당해 부상을 달고 플레이했음에도 팀을 NCAA 토너먼트 2라운드까지 진출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대학에서의 첫 시즌을 마친 베넷은 수면 무호흡증과 천식이 있어 수술을 받긴 했지만 자신의 실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1학년만 마치고 과감히 2013년 NBA 드래프트 진출을 선언하죠. 당시 스카우터들은 베넷에 대해 슛이 준수하며 손이 크고 파워까지 겸비해 양계 포워드 포지션을 모두 볼 수 있는 선수라 평가했고, 같은 UNLV 출신 선배인 레리 존슨과 비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1라운드 상위 픽으로 거론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2014년 드래프트는 뎁스가 그렇게 깊지 않아 충분히 최상위 픽으로 지명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1픽으로 뽑힐 것이라고 생각했던 켄터키 대학교의 빅맨 널런스 노엘이 하필 왼쪽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 1년이나 쉬게 되면서 변수가 생기게 되죠. 노엘을 제외하면 사실 실력차가 다들 비등비등했기 때문에 2013년 1픽의 영광을 차지할 선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베넷도 1픽으로 지명될 기회가 생긴 것인데요. 그렇게 열린 대망의 2013년 NBA 드래프트, 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희대의 뻘짓을 하고 맙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빅터 올라디포, CJ 맥컬럼, 스티븐 아담스, 켈리 올리닉, 게다가 15픽으로는 그리스 괴인 야니스 아데토쿤보, 27픽으로는 에펠탑 루디 고베어까지 있었음에도 클리블랜드는 앤서니 베넷을 지명하게 되었고, 이는 캐나다 출신 선수로는 최초의 1픽이었는데요. 만약 클리블랜드가 쿤보나 고베어를 뽑았다면 지금 NBA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참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렇게 20살의 아주 어린 나이로 그것도 가장 높은 1순위 지명을 받고 빅리그에 발을 내딛은 앤서니 베넷. 이제 그는 비상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선수층이 두텁지도 않았던 클리블랜드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기는커녕 고작 12.8분이라는 플레잉 타임을 소화하면서 평균 4.2득점, 3리바운드라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주고 맙니다. 시즌 시작 전 일각에서 우려했던 대로 베넷은 트위너의 기질을 다분히 드러냈는데, 스몰 포워드를 보기엔 발이 느린 데다가 대학에서 효율 높은 농구를 하는 선수라는 타이틀은 온데간데 없이 35.6%의 야투율, 24.5%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했죠. 그리고 파워포워드를 보기에는 또 파워가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즌 내내 자신의 장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심지어 클리블랜드는 그를 NBA 하부리그인 D리그로 보낼 것도 고려했었고, 만약 그랬다면 1순위로 지명된 선수로는 역대 최초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농구 팬들도 베넷에게 얼마나 실망을 했으면
그가 루키 시즌 동안 실패한 슛을 모은 믹스 영상을 만들 정도였죠. 그렇게 2014년 오프시즌 클리블랜드는 대권 도전을 외치며 몇 년 전 사우스비치로 재능을 옮겼던 르브론 제임스가 돌아왔고 그해 또다시 1픽을 행사한 클리블랜드는 당시 최고의 재능이었던 앤드류 위긴스를 지명했으나 미네소타의 에이스 케빈 러브와 트레이드하면서 베넷도 위긴스와 함께 미네소타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미네소타는 14-15 시즌 시작 전 베넷에 대한 루키 옵션을 행사하며 그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시즌 개막 후 11월 펼쳐진 샌안토니오 스퍼스전에서 커리어 하이 20득점을 올려주는 깜짝 활약을 하긴 했으나 오른쪽 발목 부상을 당해 2주를 날려먹는 등 불안한 건강 상태와 더불어 여전히 최악의 공격 효율을 보여주며 벤치에서 짧은 시간만 출전하죠. 그의 소포머 시즌 기록은 평균 5.2득점, 3.8리바운드. 결국 미네소타는 2015년 오프시즌 베넷을 바이아웃 시키면서 FA 시장에 나오게 되면서 말 그대로 최악의 1픽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히 방출 5일 만에 조국의 유일한 팀 토론토 랩터스와 1년 계약을 맺고 근근히 생명 연장을 하긴 했지만 가비지 멤버로 나오며 커리어 최저인 4.4분을 플레이했으며 공격 효율마저 역대 최악이었는데요. 또한 NBA와 D리그를 오가는 불안한 입지 때문에 NBA에서 뛴 경기도 고작 19경기밖에 되지 않았고 심지어 D리그에서의 기록도 평균 6.5득점 3리바운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베넷은 결국 시즌 도중 방출당하는 수모까지 겪고 맙니다. 그렇게 다음인 16-17 시즌은 브루클린 네츠의 부름을 받아 뛰었지만 여기서도 적응에 실패하며 시즌 도중 방출당하며 중도 하차해버렸고 NBA 30개 팀 중 그를 찾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후 터키 리그, NBA G리그, 푸에르토리코 리그를 거치며 터키 리그의 페네르바체에서는 물론 기여도는 미미했으나 유로리그 우승도 경험해보았고 현재는 이스라엘 리그의 하프웰 예루살렘에서 농구 선수의 커리어를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앤서니 베넷. 2010년대 최악의 1픽, 아니 개인적으로는 NBA 역대 최악의 1픽으로 남을 것 같은 베넷인데요. NBA에선 그 오명을 씻기 힘들겠지만 다른 리그에서는 잘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NBA TV 농구 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되며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올게요.